미쳐버리겠네. 맞지? 완전 전자동. 이런저런 사연 얘기하면 나도 그냥 부담없이 사연 얘기 재밌게 하고 농담하고. 근데 감독님이 그 모습이 참 마음에 들었나봐요. 그래서 제 모습이 많이 어색하니까 거기서 많이 단점들을 찾다 보니, 만약에 이게 1000석 이상의 대극장이었다, 그럼 여기서 내 지금처럼 똑같이, 야 너 뭐 먹었어? 김치 볶음밥 먹었습니다. 맛있었어? 예. 사실 걔 맛있었으면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야지. 너무 맛있었어. 그 팀의 레벨들이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을 쭉 끌고 가야 하는 게 있고, 반대로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. 거기에서 제가 연극 뮤지컬과 제가 가진 실력이나 이런 조건들에 비해서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라, 다행히도 끊일 만할 때 뭐 하나씩 섭외가 와서 하는데, 일단 첫째로 무슨 얘기냐, 내가 사람들에게 나를 어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잖아요 결국에는. 네. 말씀하신 것처럼 드라마나 아무튼 그렇게 쪽대본 받아, 저는 한 3개월을 그렇게 쪽대본 받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왕과 하나가 끝난 이후에 한동안 드라마를 안 했어요. 사실은 제가 여러분보다 잘난 게 하나가 없어요. 여러분들은 하나하나가 다 보석이고 경쟁력이 충분한 분들입니다.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능력을 키워가고,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잘된 별로 나와있을 겁니다. 아나운서도 마찬가지고 쇼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셨죠? 네. 네, 오늘 감사합니다.